오늘 이 자리는 작년 11월에 한국 부산 대제전 초대 작가로 선정을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많은 부심을 조직 위해서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자 저희가 이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시계 앞서 오늘 조직위원장이신 최혜태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둘러보니까 작품들이 전부 한 텀씩 다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변화된 그런 창의적인 세계를 발견했는데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이북에서는 저렇게 불장난질을 자꾸 하고 하니까 약속된 분도 와서 지갑을 열려다 말고 그냥 돌아버린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며칠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싸워봅시다. 그리고 부디 아무쪼록 건강한 몸으로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우리 이 부상대제전이 제 15회째인데 이 주최 측에서 우리 김영석 대표님께서 이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몇몇 뜻을 가진 분들이 이걸 없애면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화단 밥 먹으면서 여기에서 자라왔는데 이 좋은 아트페어를 없앤다는 건 정말 말도 아니잖아. 모두들 쌍수로 환영을 하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지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한국 부상대제전이 절대 안 없어집니다. 내년에 또 그대로 지속하고 10년까지는 최소한 버틸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렇다는 의미에서 대제 말씀드립니다. 공로 표창패 미술학 박사 김영석. 기하께서는 2004년 한국 부상 대제전을 창립하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을 불철주야로 노신초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면서도 탁월한 능력과 포옹력을 발휘하여 명실공히 한국 부상 계열의 최고 수준의 단체로 이끌어 오시어 그 아낌없는 봉사와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뜻으로 본회 행사에 동참해온 분들을 대표하여 수상자 13명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부흥의 뜻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수상자 김영재, 김한우, 부자승, 노광, 노재순, 박강정, 박성희, 박용인, 박지호, 송용, 이영박, 정상수, 최예택. 2019년 10월 14일 한국부상대제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최예택 대독.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 트로피 때문에 몇 주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걸 우리나라의
최고의 조각가한테 부탁을 하려고 부탁도 해보고 여러분들에 알아보다가 모든 게 알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이 상패집에 가서 공로패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이 작품을 만드신 우리 한국의 조각가 광화문 아트페어, 광화문 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장이신 림만선 선생님께서 이 작업을 몇 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제가 그분을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며 어떻게 제작했다는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림만선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예,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림만선입니다. 예, 소재는 그 대추나무가 벼락맞은 벽조목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벽조목이라고 하는데요. 벼락, 벽자, 대추나무조차 나무목자입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물에 가라앉는 나무가 없는데 유일하게 대추나무만이 벼락을 맞아서 물에 가라앉고 국어사전에는 묘사한 잡기를 물리친다 하여 요만에 치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무가 강도도 강하고요. 행운을 주는 재료로서 조각을 공항 모양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하여튼 우리 김영석 우리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조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차를 들어주시죠. 제 15회 부상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